네, 안녕하세요. 조정입니다. 요번 시간에 이제 파이썬 라이버리, 이 세그노라고 하는 QR코드를 생성하는 라이버리를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전에 제가 이제 QR코드라고 하는 라이브를 한번 소개를 시켜준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쪽에 있죠. 예, QR코드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탁월하고 여러분들 학습할 때 사용하기에 굉장히 좋은 그런 라이브를 볼 수가 있는데, 요번에 소개할 것은 바로 이제 세그노라고 하는 요 라이브리입니다. 목적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QR코드를 이제 우리가 이미지 형태로 생성을 하는 이런 라이벌인데, 여러분들이 뭐 앱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어떤 파이썬 플라스크나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다양한 앱들을 만들 때 이런 라이벌을 사용을 해서 뭐 단축 URL을 뭐 QR코드로 만든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부가적인 것들을 수행을 할 수가 있겠죠. 이전 영상에서 저도 이제 스트리밋 라이벌이라고 같이 이렇게 조합을 해서 아무도 QR코드를 만드는 그 프로그램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를 했기 때문에 그 영상을 한번 좀 보시고 오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링크를 걸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비교포가 있더라고요. 파이썬에서 이제 QR코드를 생성하는 여러 가지 라이벌이, 대표적인 것들이 요, 뭐, 기존 거는 이제 두 가지인데, 요것이 이제 생성이 되면서, 요건 이제 공식 페이지입니다. 세그노 있는데, 요것을 공개를 하면서 각자 이게 비교를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쭉 보시면은 요두개 라이버리에서 이제 지원 안 되는 것들이 세그노 쪽에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다. 그리고 다양한 형태들, 그 다음에 이제 생성되는 속도들도 QR코드가 더 이제 그 세그노라고 하는 요 라이버리가 더 이제 좀 탁월하다라고 하는 이 비교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이제 쭉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공식 페이지 한번 확인하시면 좋고요. 생성하는 방법 같은 거나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들로도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좋다는 거죠. 그래서 SVG 형태, 다큐멘트 형태, PNG 파일 같은 경우들, 저희는 보통 이제 PNG 파일 형태로 이렇게 생성을 하겠죠. 그래서 생성하는 방법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어떻게 보면 QR코드라고 하는 라이브러리하고 좀 비슷해요. 함수들이 좀 비슷하게 뭐 메이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세이브를 하는 이런 함수들이 좀 비슷한데,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다 보면은 요 세그노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더 조금 사용하기가 좀 편하게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문자열 같은 경우에도 QR코드 형태로 만들어낼 수가 있고, 보통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URL 형태 같은 경우에도 QR코드로 바로바로 생성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 다큐멘트를 기반으로 한번 생성하는 사례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여러분들이 이것을 사용하기 전에 이제 PIP 인스톨을 이용해서 설치를 해야겠죠. 그래서 세그노라고 하는 요 라이버리를 이렇게 설치해 주시면 되고요. 저는 이미 이제 설치가 된 상태이죠. 그래서 파일 하나 만들고 여기다가 이제 임포트를 통해서 제가 하는 게 임포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QR코드, 아까 다큐멘트 했듯이 QR코드라고 하는 것들을 선언을 하고, 요것들을 이제 메이크, 그다음에 QR이라고 하는 형태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뭐또 이렇게 보통 이제 특정한 문자열 형태 같은 것도 QR코드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QR코드, 그다음에 이제 점 세이브 하시고, 그다음에 요것들을 이제 QR코드 점 PHP, PNG 파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 만들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이렇게 기본으로 여러분들이 만드시게 되면은 살짝 문제가 좀 발생을 합니다. 한번 만들고 한번 여러분들 결과를 직접 보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실행을 하도록 할게요. 실행을 하도록 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생성된 파일이 QR코드.png 파일인데, 요것을 이렇게 클릭하시면 굉장히 작게 이제 생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기본 것이 29 정도이기 때문에 요것은 거의 사용을 하지 못하죠. 예, 물론 이제 찍어보면 인식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찍어볼까요? 한번 찍힐 것 같기도 한데, 그냥 이렇게 배포를 하면은 아무튼 잘안 보이겠죠. 저는 이제 핸드폰으로 한번 이렇게 찍어 보도록 할 건데 인식이 잘안 됩니다. 네, 지금 뒤쪽에서 제가 영상 뒤쪽에서 이렇게 찍어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딱 보시면서 한번 찍어 보시면은 잘안 돼요. 실질적으로 이제 데이터가 이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잘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이즈들을 기본적으로 좀 여러분들이 설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케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옵션을 한번 지도록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저희가 이렇게 뒤에다가 이렇게 좀 붙이셔도 되는데, 보통 이렇게 한 칸을 띄고 쉼표 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스케일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5 정도 수준으로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뒤에다 이렇게 쉼표를 붙이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의 옵션을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렇게 하면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크기가 좀더 커집니다. 그래서 결과값들을 보시면 요 정도 수준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QR코드를 뭐 핸드폰이나 그런 것들로 이제 사진 찍는 거, 예, 그걸로 하시면 이제 바로 찍히겠죠. 그래서 바로 찍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헬로 월드라고 하는 그 문자들이 예,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물론 이제 URL 주소를 여기다가 이제 넣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저같이 이렇게 저희 거 카페, 땜점, 그 다음에 보안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들을 넣으시면은 실제적으로 요게 이제 링크를 할수 있는 예, 문자열들로 이제 QR코드가 생성되는 것을 아마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요. 예, 요것을 여러분들 QR코드 한번 찍어보시면은 아마 요쪽, 예, 요쪽 카페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이제 여러 가지 옵션들을 여러분들이 넣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테두리 같은 경우를 여러분들이 좀 넣고 싶다. 그러면 이제 뭐 보더라고 하는 옵션들을 이제 뭐 주시면 되는데, 여기다 이제 보더라고 하는 옵션을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보더 0이라고 한다면은 기존 거, 요거 같은 경우에 테두리 있던 것들도 이제 사라지게 돼요. 지금 요거는 아마 하얀색으로 될것 같은데,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번 보더 0을 주시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까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뒤에 거, 아까 이렇게 하얀색으로 조금 쳐져 있던 것이 디폴트로 돼 있던 것이 없어져 버렸죠. 물론 이제 뭐 이런 형태들로 많이 하진 않고 아까 보더가 적용된 것들로 보통 이제 부여를 하게 되죠. 그래서 보더 10이라고 하는 것들을 별도로 주면은 더 이제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더라고 하는 옵션을 통해 가지고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이 바깥쪽에 있는 그러한 이런 색깔들, 이런 것들도 조정을 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QR코드 같은 경우는 그 조정하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뭐 색깔 옵션이나 그런 것도 조금 더 복잡하거든요. 근데 이제 요 세그노 같은 경우에는 좀더 그것들이 다큐멘트 정보들을 보시면은 좀 간편하게 적용된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도 같은 경우는 그대로 살리셔도 되고요. 그냥 이렇게 저그 지우시면 이제 디폴트 보도 크기 정도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라이트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보도 정보에다가 저희가 적용하는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되고요. 조금 연한 우리가 블루색 정도로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적용을 시키시면은 이렇게 연한 블루색 정보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색깔들 정보들, 정보들이 이렇게 적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가 이제 좀 다크색이죠. 요것을 적용했기 때문에 구분이 좀잘안 되는데, 요것을 다시 한번 지우고, 이렇게 보시면은 보통 이제 QR코드 같은 거 생성되는 것들 같은 경우에는 요게 이제 다크색으로 되어 있죠. 한번 검은색 정보로 되어 있는데, 이 옵션 같은 경우에 그 색깔들을 좀 이것도 바꾸고 싶다 그러면 다크라고 하는 옵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로 이제 다크, 이제 똑같이 이제 블루 정보로 하면은 조금 파란색 계통의 좀 진한 파란색이죠. 그걸로 이제 적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QR코드를 하시면은 이렇게 적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이 바깥에 있는 그런 테두리 정보들이랄까요? 요거 정보, 요, 저, 이런 색깔들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적용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화이트, 그다음에 이제 존이라고 하는 이 옵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레드로 할까요? 알리드 레드로 정보로 이렇게 좀 구분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용을 하시면은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QR코드하고 한번 여러분들 영상을 비교를 해보시고 두개 라이벌을 좀 사용하시면 되는데, 지금 속도 측면이나 그런 거 보더라도 확실하게 요게 좀더더 훨씬 더 빠르다는 것을 좀볼 수가 있고, 옵션 사용하기에도 굉장히 좀 수월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의 어떤 도메인 정보들을 이제 이 세그널을 이용해서 QR코드를 여러 개를 자동화를 시킨다거나 이런 작업들도 여러분들이 수행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응용이기 때문에 제거 영상들을 좀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진행하시면은 좀될것 같습니다.